장난 아닙니다. 이런 50대를 처음 봤어요. 네. 너무 유지가 잘 돼서 행복하고 보충제 따로 안 먹고. 근데 좀 회원님들이 안타까워요. 다른 트레이너들 보면 아직도 닭가슴살 고구마 도시락 들고 와서, 그리고 아직도 보디빌더들 그거 아시잖아요. 기해창이라고 운동 끝나자마자 바로 뭐 먹는 거. 제가 7년 동안 저탄고지 해봤잖아요. 네. 아니 체지방이 이렇게 얇게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안 좋아도 돼요? 네. 그러니까 저도 무지해서 몰랐단 말이에요. 옛날엔 닭고야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몸이 좋으면 건강한 줄 알았는데, 탄수화물 적게 먹으면 힘을 못 쓴다. 탄수화물 많이 먹는 것보다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 여기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밥 찍고 나서 한 3시간 뒤부터 폭식하고. 맞아요. 몇 달 못 태어나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저도 예전에 시합 끝나고 보세요. 무대에서 딱 내려와서 시상식이 끝나자마자 첫 번째 하는 게 그 케이크 한 판을 그 자리에서 다 먹어요. 그 자리에서? 갖고 가서 놓고 있어요. 어떤 느낌이에요 그때? 정신병 걸릴 만큼 기분이 좋죠. 먹고 그리고 나서 바로 아이스크림 가게 가서 또 이만한 걸 먹고, 그리고 또 햄버거를 먹고. 정말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막 3만에서 5만 칼로리를 먹어 넣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그 다음날 진짜 온몸이 터질 듯 빵빵해져요. 탄수화물이 꽉 차서. 근데 심할 정도로 되면 부종이 생겨서 못 걸을 정도로 다리가 저려서. 저는 그래서 시합 끝나면 3일 동안 못 걸어다녔어요. 이게 종아리가 진짜 이만해져요. 수분이랑 탄수화물 그리고 꽉 차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냐고요. 안 좋잖아요. 표준 이하까지 내렸다가 일주일 사이에 체중이 10kg 정도 늘어요. 하루에 5kg도 늘어봤어요. 하루에 5kg. 근데 그렇게 하면 신장 기능이 좋을까요? 안 좋죠. 그러니까 보디빌더들이 생각보다 노후에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드물단 말이에요. 쉽지 않겠는데. 근데 그들은 이슈에 있을 때, 인기가 있을 때는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지만 은퇴하고 나서는 노출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그런 거 추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저는 계속 꾸준히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아주 건강한 상태거든요. 저는 건강하다 안 하다를 딱 하나로 기준점을 줘요. 내가 약을 먹는다 안 먹는다예요. 근데 어떤 약을 먹으면서 건강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10년 동안 하물며 소화제, 두통약, 감기약 한 번도 먹은 적 없어요. 10년이요? 네. 와. 네. 저는 비타민도, 비타민C는 매일 먹지만 B군이나 미네랄은 컨디션이 안 좋은 날만 먹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맹신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보충제도 좋다고 매일 그냥 밥처럼 드시지 말라고요. 내 몸에 기울여서 컨디션 좋은데 왜 그걸 의도적으로 먹어요? 그러지 마시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아 내가 피곤하네, 아 좀 그렇구나 하면 좀 먹어주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지금 멋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이기는 거라니까. 제가 맨날 농담삼아 이렇게 해요. 라이벌을 이기는 방법? 그보다 하루 더 살면 이겼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루만 더 살면 돼요. 제발 운동이고 식단이고 간에 너무 무리하게 하지는 마세요. 천천히. 그 유영망 교수님 새로 나온 책 제목이 되게 신기했어요. 끈기가 아니라 끈기. 끈기. 네. 끊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공품을 많이 먹었다면 조금씩 끊어가는 거. 네. 좋은 걸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나쁜 걸 덜 먹는 게 더 건강하다 생각한 사람이에요. 덜 먹는 게 더 건강해요 여러분. 많은 분들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면 냉동실에 닭고야를 채우는데, 아니요, 냉동실에 먹으면 안 될 거를 좀 비워주세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으면 어떤 것 때문에 내 몸이 이렇게 안 좋은지를 생각하시고 그걸 덜 하려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건강해요 여러분. 사실 공부를 해볼수록 우리가 보통 건강해지거나 살 빼거나 할 때 뭐 사 먹지, 뭐 먹지 생각하고. 맞아요. 사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뭘 뺄지부터. 맞아요. 근데 그 양이 아니라 맞아요. 나쁜 종류의 무언가들이. 맞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연에 존재하지 않은 거는 웬만하면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뭐 TV에서 와 이거 좋다 하는 것 치고 그렇게 썩 좋은 건 없듯디다. 제가 보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리고 귀찮다고 자꾸 시켜 먹는데, 여러분 제가 하루에 24시간을 3단계로 살아요. 네. 8시간 온전히 자는 시간이에요.
저는 24시간에 8시간은 잠을 자고요. 8시간 자기 개발이에요. 자기 개발에 음식을 직접 만드는 것도 자기 개발에 들어가요. 음식 만들어 먹고 밥 먹고 운동하고 책 보고.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운동하고 음식을 먹고 챙겨 먹는 그 시간도 나를 개발한 시간이구나. 아니요. 내 개발이죠. 왜냐면 내가 동년배보다 건강하다는 건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60인데 똑같이 60대 같이 늙는 게 아니라 60에 40으로 사는 건 내가 노력해서 개발해낸 거잖아요. 우리 보통 음식 식사 시간은 다 때우거나 이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잖아요. 맞아요. 짧게 빨리 쳐야 되는 시간. 그리고 세 번째가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딱 24시간을 세 단계로만 해요. 좋다. 좋은데요? 딱 정해놓고 살아요. 저 이거 엄청 영감 받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제가 이 관악구에 시장이 세 개가 있어요. GS마트보다 어느 정도 싸냐면 40%가 저렴해요. 똑같은데. 네. 그러면 저는 세 군데 시장을 유산소 하듯이 걸어요. 산책. 저는 걷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면 어느 날은 이쪽 시장에 채소가 이게 싸요. 그러면 그날은 거기서 그걸 사고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껴 쓰는 것도 돈을 버는 거고 저는 장을 보고 이틀 정도에 먹을 걸 미리 정해놔요. 이런 말이 있어요. 배고플 때 마트에 가지 마라. 아무거나 사니까. 네. 집에 왔는데 배고프면 눈에 보이는 대로 먹는데 내가 미리 준비해 놓으면 실수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장 보는 거, 음식 만드는 거 내 개발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내가 먹을 걸 남한테 맡겨요? 제가 농담삼아 항상 얘기하는데 그거는 다 커서 응아를 하고 나서 부모님한테 뒤처리해 준 거로 똑같다고 얘기해요. 내가 직접 만들어 먹어보면 내 몸에 들어온 거에 대해 소중함을 좀 알아요. 그것도 자기 개발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 모든 요리를요 20분 이내에 끝낼 수 있어요. 끓이거나 삶거나 그것밖에 없으니까. 막상 익숙해지고 나면 쉽죠. 아주 쉬워요. 진짜 기계처럼 할 수 있어요. 제가 요즘에 여름에 즐겨 먹는 게 물하고 식초를 섞고 소금을 넣어서 만드는 오이지를 담가 먹거든요. 네. 너무 좋아요. 그 시큰함이 너무 시원해요. 그 저 유튜브에 그 에리님이라고 여자분 요리 코너가 있거든요. 거기서 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메뉴가 그 배추나 오이를 소금물에 절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그냥 오랫동안 안 상하고 먹을 수 있고 염분 보충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름에 시원하게 해서 국물 같은 거 마셔도 야채 국물이 식초랑 섞여 있으면 삼삼하니 좋습니다. 네, 그렇게 맞아요. 많이 먹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만의 요리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꼭 내 몸을 위해서 내가 만들어 보면은 충분히 멋진 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돼요. 그것도 자기 개발입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제 예전에 전통적으로 약간 피트니스 식단에서 문제로 생각하시는 게 뭐 저지방. 맞아요. 저지방. 너무 자주 먹는 거. 그렇죠. 너무 수시로 조금씩 여러 번 먹는 거. 그리고 약간 나쁜 음식 먹는 거. 맞아요. 폭식 터지는 거. 또 뭐 있나요? 또? 그리고 그 보충제 너무 많이 먹는 거. 어떤 보충제요? 단백질 파우더. 저 단백질 파우더 안 먹습니다, 저는. 예전에 드셨죠? 많이 먹었죠. 하루에 네 번 정도 먹었죠. 네 번. 근데 지금은 안 먹습니다. 단백질 파우더는. 정말로 부득이하게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을 때 그건 정말 몸에 안 좋겠지 하고 먹지. 저는 그것도 가공품이라 생각하니까. 드시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몸에 안 좋아요. 몸에 안 좋아요. 왜냐면 사람들은 단백질 하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단백질도 고기를 섭취해야죠. 근데 그거는 추출해낸 거잖아요.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거를 추출한 거 안 좋아해요. 근데 안 먹는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요. 단백질 바가 있어요. 과자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선형을 하는 거죠. 그래도 과자보단 나니까. 음료수가 있어요. 뭐 가공 주스가 있어요. 그러면 단백질 파우더를 먹는 거죠. 이런 식으로는 먹지만 몸에 좋다 생각하고 먹지 않아요. 사람들은 단백질 섭취를 어떻게든 이걸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요. 저는 그러지 않아요. 저는 무조건 음식으로. 그러면 약간 전통 패러다임에서 단백질 섭취에 대한 약간 문제 중에 하나는 뭐 단백질 파우더에 대한 의존. 그렇죠. 의존도.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무조건 뭐 체중 1kg당 뭐 2.5g, 3g이라는 어떤 정해진 양.
혹시 그 가이드는 보통 어떻게 정해져 그게 있어요? 보디빌더들이 근육 성장을 위해서 먹는 건 체중 1kg당 순수단백질 2.5에서 3g이에요. 2.5에서 3.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그렇게 먹으면 신장에 무리가 어마어마하게 가겠죠. 보디빌더도 무리가 가긴 하잖아요. 가죠. 그죠. 근데 그들은 어쩔 수 없다니까, 여러분. 사육하니까 몸을.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죠. 혹시 일반 회원들한테 그 트레이너분들이 어떻게 제안하세요? 트레이너들은 보통 1.5에서 2.0g을 먹으라고 하죠. 계산해주죠. 2.5, 2.0. 단백질을 딱 닭가슴살 100g으로 치면은 뭐 600g, 700g을 먹으라고 얘기하는데 네. 저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냥 먹고 싶은 만큼 드세요라고 얘기해요. 저는 양을 정해주진 않아요, 처음부터. 그러면 단백질 과잉 섭취에 대해서 주의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심장 부담. 그렇죠. 심장에 부담이 많이 가죠. 그리고 단백질도 많이 먹으면 살쪄요. 오히려 지방보다 단백질이 훨씬 지방으로 많이 빨리 변환할 건데, 인슐린 수치를 높여서.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3대 영양소 중에 가장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는 게 지방이에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단백질은 사실 에너지를 내는데 본질이 있지 않고 단백질은 그렇죠. 몸에 필요한 재료로 쓰이기 그렇죠. 위해서 존재하고 사실 과하면 그냥 쓰레기다. 그렇죠. 몸은 그냥 그걸 내보내기 위해서 또 처리를 해버려야 되고 맞아요. 에너지 역할을 하는 건 이제 탄수화물과 지방. 지방이죠. 네, 그리고 탄수화물과 지방 중에서 지방은 이제 에너지를 내기도 하고 또 재료로서 역할도 하고 맞아요. 뭐 그렇게 좀 보이는데 그렇죠. 약간 그 최근에 제가 보면 예전에 비해서 그래도 최근 5년 사이 국내에서도 탄수화물에 대한 약간 경계심이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아니면 설탕에 대한 주의도 많이 생겼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탄수화물 줄이려고 하는데 지방은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아직도. 예, 그러니까 맞아요. 저탄수 저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남은 건 단백질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단백질 과잉.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또 약간 몸을 산성화시키죠. 그러니까 피트니스계인 사람들이 머릿속에 있는 게다 그냥 단백질 중심에 있는 게 조금 문제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즘에 또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반대로 먹으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밥을 가장 나중에 먹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고, 채소를 먼저 먹고, 고기를 먹고, 밥을 먹으라고 하죠. 그게 제가 거꾸로 식사법의 목적 같은 게 있어요? 인슐린 수치를 낮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죠. 혈당이랑 인슐린 반응을 완만하게 만드는 거 맞아요. 말씀이시죠? 왜냐면 인슐린 스파이크가 생기면 빨리 지방의 형태로 저장되니까. 이거 사실 저도 뭐 많이 경험하는 건데 그 똑같은 탄단지를 먹어도 탄수화물을 먼저 먹으면 조금 몸의 반응이 조금 더안 좋게 나오는데 탄수화물을 뒤쪽에 넣어서 맞아요. 먹으면 조금 혈당 반응도 더 맞아요. 완만하고 또는 심지어 그냥 탄수화물과 지방을 섞어 먹어도 탄수화물에 대한 혈당 반응이 천천히 올라오고. 적혀져. 지방 때문에. 지방이 인슐린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니까, 적게 나오게 하니까. 범퍼 효과라고 그러죠? 그렇게.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단백질 많이 섭취하는 거에 대한 주의는 이 정도. 네. 그러니까 이게 단백질도 단백질로만 먹지 말고 지방이랑 같이 먹으면 그것도 완화돼. 그러니까 삼겹살 드시라고, 족발 드시라고, 지방이 있는 걸 같이 드시라고. 그러면 괜찮은데 오로지 다이어트 한다고 살코기로만 드시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과거에도 지금도 그 피트니스계에서 또는 이제 이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무지방이죠. 무지방을 권고하는 이유가 지방 살찌게 할 거라는 그 패러다임은 맞아요. 못 일어나서다. 네. 그 이유밖에 없어. 맞아요. 칼로리가 높다는 이유만이죠. 그리고 소금에 대해서 무염하잖아요. 아, 이것도 바디빌더들도 위험하죠. 무염하죠. 중요합니다. 근데 무염을 하면 왜 바디빌더들이 역류성 식도염이 많냐면요. 무염을 하면 위액의 산성도가 높아지잖아요. 소금을 많이 안 먹으면 그렇죠. 네. 나트륨이 위의 산성도를 낮게 해줘서 네. 소화를 더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뭐 나트륨은 사실 전신의 세포들한테 다 맞아요. 기본적인 작용들을 매개해주죠. 네. 그래서 소금은 천일염, 우리가 말하는 굵은 소금, 아니면 죽염, 아니면 히말라야 솔트. 저는 그세 가지 소금만 먹어요. 그러니까 소금 하나도 골라 먹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배가 안 고픈데 조금 허기질 때 히말라야 솔트를 사탕같이 빨아먹어요. 아, 이거 좋죠. 저 건강에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 그거 되게 좋아하는 식단이에요. 그리고 배는 안 고픈데 그럴 때 오메가 그 오일 두화라고 올리브유를 이렇게 한 모금에서 이렇게 마셔서 생깁니다. 오메가3랑 네. 또는 뭐 올리브유는 오메가9이랑 올리브유를 마셔요. 근데 저는 기름에 대한 두려움은 정말 1도 없어요. 기름에 대한. 왜? 제가 7년 동안 저탄고지 해봤잖아요. 네. 아니, 체지방 이렇게 얇게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안 지금. 좋아도 돼요? 네.
진짜 피부가 얇으시네요. 지금 오늘 아침에 인바디 했더니 8.3%인데 제 직접 밥 먹는 분들 저랑 밥 먹으면 진짜 놀래요. 아니 이렇게 많이 드시는데 어떻게 그 몸이 유지되냐고. 잘 먹잘빠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잘 먹는다는 건내 몸에 좋은 걸 먹으면 잘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이제 여전히 이 저탄고지가 불편할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왜 살이 안 찌는 거예요? 일단은 내 몸에 충분히 좋은 것으로 채워지고 남은 게 지방 형태로 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두 끼를 먹잖아요. 그리고 저는 공복 시간을 오래 해주기 때문에 제 몸이 청소가 깨끗이 되기 때문에 청소가 깨끗이 된다는 거는 음식이 들어오면 그거를 완벽하게 태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센 불로 불을 지피면 재가 안 남고 하얗게 타지만 약한 불로 불을 지피면 들타서 끓음이 나고 찌꺼기가 남잖아요. 저는 그래서 저의 포인트는 간헐적 단식에 저탄고지라고 생각해요. 하루에 두 끼를 중심을 드시고, 그쵸. 저는 첫 끼가 빨라야 11시에서 12시고요. 아침을 이렇게 드시는구나. 그게, 그리고 저녁은 늦어야 6시면 끝나요. 그러면 6시부터 11시까지니까 17시간이 금식 시간이죠. 그렇게 두 끼를 잘 먹기. 네, 많이 배부르게. 배부르게. 양을 정하지 않아요. 그냥 먹고 싶은 만큼 먹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여러분, 우리 몸에는 내 몸에서 음식을 조절할 수 있는 정확한 저울이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공품이나 안 좋은 걸 많이 먹으면 그 저울이 망가져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음식을 안 먹으면 위가 쓰리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몸이 안 좋아서 쓰린 거고, 공복을 한다고 해서 위가 쓰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꼭 알고 계시면 좋아요. 제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고 있고, 이 방송을 보시고 저를 한번 오랫동안 지켜봐 보세요. 60, 70이어도 저 사람 건강해 보이네? 다 식단이에요. 그 다음에 운동을 무리하게 하지 않아요. 저는 예전에는 100의 운동을 했다면 지금은 제가 할수 있는 한계 60에서 70 정도의 운동밖에 안 해요. 왜냐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저는 운동을 스트레스. 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가끔 보면은 그 천국의 계단에 유산소에서 울면서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내려가고 싶은데 살 빼려고. 그러면 살안 빠져요, 여러분. 유지 못해요. 즐겁게 하세요, 운동은. 재밌을 만큼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운동이 싫으신 분들이나 운동이 시작하는 게 엄두가 안 나는 분들 어떡해요? 저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책이 산책이니까 좋아하는 음악 꽂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한 곡씩 초이스 하면서 그 음악을 들을 때까지만 그냥 걸으라고 그래요. 저는 파워워킹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의도적으로 뭐를 인식하고 하는 것보다 그냥 산책하세요, 산책. 저는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책 좋죠. 좋죠. 오늘 지금 방송하면서 산에서 냄새도 좋고 지금 까마귀 소리도 나는데 너무 좋아요. 지금 자연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왠지 힐링되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진짜 좋은 건 우리 책엽님 방송 귀에다 꽂고 들으면서 하면 독서하는 거잖아. 독서하는 거고 그리고 몸은 좋아지잖아. 저는 그래서 좋아하는 거를 아껴놨다가 걸을 때 들어요. 뭐 좋아하는 방송 같은 것들, 맞아요. 팟캐스트나 유튜브 이런 맞아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책엽님 방송이 올라왔다 그러면 딱 가지고 있다가 딱 걸을 때. 특히 고갯길 같은 데 올라갈 때는 재밌는 거 들은 거나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들으면 언제 올라가듯이 올라가요. 그것도 저의 방법이에요. 좋아요. 완전 좋아요. 사실 이제 뭐 살이 좀 많으신 분들은 격렬한 운동하는 것도 어렵고 맞아요. 그 대사 문제 있는 분들이 그런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엄청 힘든 일이잖아요. 맞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산책만으로 맞아요. 괜찮고. 완전 좋아요. 네. 사실 뭐 좋은 음악 들으면서 맞아요. 이렇게 좋은 공간, 공원도 찾는 것도 맞아요. 좋아요. 좋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대 식품 사업의 피해자세요, 다. 여러분들 잘못 아니라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을 속여서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사람들 때문인데 중요한 건꼭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우리 책영님의 방송을 보면서 그래도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건 다 이제 여러분의 온전한 여러분의 잘못이에요. 근데 모르고 그랬다면 괜찮아요. 몰랐으면 고치면 돼요. 근데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절대 도와드릴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임님이랑 저랑 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말해주냐면 세상은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공존해요. 근데 그거를 현명하게 이 사람이 좋고 나쁘다는 걸 판단하는 건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명확한 기준점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음식은 정확히 여러분 진짜 좋은 거는 자연에서 존재하는 거고요. 가공품도 조금만 내가 먹고 싶으면 현명하면 좀 더 덜 나쁜 놈을 골라 먹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나쁜데 정치인 뽑는 거랑 똑같아요, 음식도. 다 나쁜데 그중에 조금 덜 나쁜 사람을 뽑는 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음식을 초이스하는 것도 다 나빠요. 음식은요, 우리 몸에 생명을 유지하지만 많이 먹으면 몸에 나빠요. 그러면 그나마 조금 덜 나쁜 놈을 골라먹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라니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알아야 보여요. 그러면 아마 우리 겸님 방송 많이 들으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건강해지시고 보세요. 여러분 겸님 방송은 돈을 벌게 해주는 방송이에요. 보세요.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40대 50대 당뇨 고혈압 약을 지속적으로 먹는 분들이 70이 되면 요양원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최저 한 달에 100만원이고요 많이 들면 한 달에 300이 들어요. 요양병원에서 최소한 20년에서 30년을 산대요. 그럼 젊을 때 벌었던 것 그대로네요. 빚까지 생기죠. 그러겠네요. 빚이 생기죠. 자녀와... 그래서 막 쫓겨나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무섭다. 이 방송 잘 듣고 건강하면 100세까지 밖에서 살 거고요. 건강하면 근로를 할 수 있어요. 진짜 좋은 방송. 여러분 죽어도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꾸준히 들으세요. 왜냐하면 겸님은 계속 공부하니까 또 다음에 들으면 더 나은 생각. 그러니까 저도 무지해서 몰랐단 말이에요. 옛날엔 닭고야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몸이 좋으면 건강한 줄 알았는데 제가 몸을 만들어보고 닭고야를 오래 먹어보니 아 이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간헐적 단식을 10년 해보고 또 저탄고지를 10년 해보니까 아 좋은 것만 골라서 저의 식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또 노력해서 또 새로운 게 있으면 해볼 거고 거기에 좋은 거를 또 여러분들한테 말해주니까 잘 들으세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정보를 주는데 찾기 어려우니까 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행운하다? 진심으로 저는. 제가 욕을 많이 먹었던 이유는 저 간헐적 단식했다고 바디빌더들한테 욕 많이 먹었어요. 피트니스 트레이너들도 되게 처음에 무시했어요. 근데 10년을 하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아. 10년이래 했잖아. 네. 그리고 몸이 완벽해. 아무 말도 안 해. 완벽해요. 말 안 해요. 저탄고지 할 때도 말 많았어요. 그러겠죠. 뜨려고. 근데 7년 하니까 7년 정도 하니까 말을 안 해요. 아 그러면 지금 전문가 그 업계 내에서 간헐적 단식이나 저탄고지 아직도? 그렇죠. 비슷해요? 비슷하죠. 아직도 배제하죠. 지금도 다이어트 하면 아직도 닭고야가 왕 아닙니까?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 지금도 아직도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이 생각을 바꾸는 게 참 어렵죠. 불가능에 가깝게 어렵고 그렇죠. 사실 뭐 겸님하고 저하고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의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진짜 계란으로 오래 바위를 치면 바위 깨집니다. 근데 언제 깨질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계속 꾸준히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나 하나 꽃댄들 이풀밭 꽃밭들이 나 꽃대고 너 꽃대면 언젠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주변을 꽃밭으로 만드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계속 노력하면서 건강적으로 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정말 많이 변하겠죠. 아마 한 10년 정도 지나면 많이 바뀌지 않을까요? 많이 바뀔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해외를 보면 해외 특히 해외 약간 의학계나 해외 이제 건강 콘텐츠 하시는 분들 봐도 또 해외 의학 전문가분들 봐도 꽤 많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많이 바뀌었어요. 최근에 보면 너네 탄수화물 먹으면 안 된다. 지방 먹어야 된다고 막 진짜 열변토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예, 요즘에는 사실 그래서 다들 이제 국내에서도 슬금슬금 이제 옛날에 있던 저지방 그 제한을 쑥 숨기는 분들이 많이 보이고 탄수화물이나 설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들 좀 하시는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해외에서 요즘 보이는 게 소금에 대한 약간 이제 입장 변화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완전 변했죠. 요즘에 약간 소금에 대해서 나쁘게 맞아요. 말하면 바보 돼요. 네 맞아요. 근데 아직도 네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트레이너들 보면 소금 먹으면 안 된다고, 짜게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공부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들은 그렇게 갇혀 있는 거니까. 근데 좀 회원님들이 안타까워요. 저희 회원님들 이렇게 이제 다른 트레이너들 보면 아직도 닭가슴살 고구마 도시락 들고 와서 운동 끝나고 그 휴게실에서 먹는 거 보면 좀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면. 그리고 아직도 보디빌더들 그거 아시잖아요. 그 기해창이라고 운동 끝나자마자 바로 뭐 먹는 거. 근데 제가 미안하지만 10년 동안 저 아침에 운동을 새벽 5시에서 6시 하거든요. 그럼 첫 끼가 11시잖아요. 네. 공복 시간이 5시간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화작용이 있고 이하작용이 있잖아요. 카타볼릭, 아나볼릭. 동화는 합성하는 그렇죠? 거, 붙이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분해하는 거. 우리가 운동 끝나고 공복이 길어지면 이하작용이 생긴다고 얘기하잖아요. 근손실이 생긴다. 네. 그러면 제가 10년 전에 근육량하고 지금하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근육량이 줄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43세의 몸하고 51세, 53세의 근육량이 똑같다면? 진짜요? 아, 똑같아요. 똑같아. 아, 진짜요? 똑같아. 이거 신기하다. 완전 신기하죠. 네. 그리고 근력이 줄질 않았어요. 들던 무게 똑같이 들어요. 턱걸이 43살 때도 10개씩 30대 때인데 지금도 10개씩 30대 때. 근데 남자는 53세라, 네, 남자는 40대부터 남성 호르몬이랑 성장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떨어져요. 특히 40대에서 50에서 또 근데 안 줄었어요. 근육량 하나도 안. 제가 사이즈를 재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놀라운 게 공복을 즐기면 성장 호르몬 수치가 높아져요. 네. 그리고 한번 이거 한번 해보실까? 저보다 한참 굵으신데. 맞죠. 네. 오, 우리 겸님도 장난 아닙니다. 네. 진짜 이런 50대를 처음 봤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유지가 잘 돼서 행복하고 보충제 따로 안 먹고 뭘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유지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 좀 해봅시다. 그런데 예전에 이제 그 피트니스 쪽에 이제 에너지가 많은 특히 남자분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이제 지금 다 모르겠고 나 지금 몸 키우는 게 중요해. 나 지금 3대 몇 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여전히 이제 이게 질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힘을 못 쓴다. 탄수화물 많이 먹는 것보다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 여기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탄수화물이 에너지로 빨리 바뀌잖아요. 네. 그리고 쉽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아마 근글리코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탄수화물 안 먹어서. 그래서 ATP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쓰이는 게 탄수화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퍼포먼스는 안 나오죠. 그 퍼포먼스의 그 기준이 스트렝스 아니면 그 운동 볼륨이에요? 스트렝스도 있고 그리고 순간적인 파워는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근지구력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근지구력은 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해보면 저는 왜냐면 케톤 바디니까. 케톤을 잘 쓰는 몸이니까. 지구력이죠. 네. 오래 타죠. 네. 근데 순간적인 파워는 못해요. 저는 약간 반대로 개인적 몸으론 그러니까 저탄수화물 식단을 유지할 때 운동할 때랑 또는 간헐적인 유지할 때 운동할 때랑 아니면 탄수화물 많이 먹고 꽉 채워서 운동할 때랑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차이는 볼륨이라고 느꼈거든요. 몸의 근육의 모양. 아니요, 그 운동 볼륨. 아, 그러니까 운동 그 횟수랑 무게를 곱해서 그 운동량 어떤 부하량 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뭐 데드리프트의 이제 제 중량이 한 145면 그러면 사실 단식 48시간이든 24시간이든 사실 그 무게는 칠 수 있는데 문제는 지속적으로 무게를 그 뭐 첫 세트 두 세트는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세트 수를 가져갈 때 회복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고 탄수화물 줄였을 때 그리고 아니면 이제 전체 볼륨을 사실 빵빵하게 탄수화물 많이 먹었을 때만큼 운동 많이 하는 게 나오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 느낌이거든요. 저는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웨이트를 한다고 치면 저는 이제 최대 중량을 벤치프레스를 100 이상을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2분 기준으로 해갖고 100개로 20개씩 50세트든 100세트든 계속해요. 개수가 줄진 않아요. 100으로 20개. 벤치프레스 100kg로 20개씩 2분을 기준으로 해서 2분 동안 한 세트를 하고 계속해도 저는 50세트 100세트를 해도 계속 20개는 들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그게 탄수화물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미토콘드리아의 그 활성도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ATP를 만들고 보면 지방으로 만들 때가 탄수화물보다 훨씬 많이 만들어요. 네.
과학적으로 보면. 네. 그래서 사람이 마라톤을 할 수 있는 건 케톤 상태에서만 마라톤이 가능해요. 네. 케톤 바디 아닌 사람은 뛰다가 주저앉는 거예요. 아니면 젤을 먹어야 되거나. 어.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개인의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저는 이제 선수 시절에는 탄수화물을 아무래도 비시즌에 훨씬 무거운 무게를 들 수는 있죠. 비시즌에? 네, 제가 3대 기록이 240, 260, 180이니까 네. 선수 시절에 540에다 180이면 7? 네. 그렇죠. 240, 260, 그 다음 180, 680 총. 680이요? 네, 선수 시절에. 아. 어, 그랬었는데 시즌에는 200kg 이상 들기 힘들더라고요. 다이어트를 하니까. 어, 근데 이제 비시즌에 아무래도 체중도 많이 늘고 많이 먹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게 힘은 더 좋을 거예요. 어. 글리코겐이 꽉 차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 왜 배부르게 먹었다는 그 포만감이 있지 않을까요? 약간 기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 약간 기분의 상태도 있는 것 같아요. 어. 뭐 여기 대해서 그냥 제가 느끼기에 1달러로 좀 짓자면 이건 사실 일단 뭐 운동 선수이거나 아니면 진짜 지금은 건강 상관없고 나 지금 맞아요. 몸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사람 기준으로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글리코겐을 채우고 운동하는 게 맞아요. 근육성이 되게 빨라요. 퍼포먼스의 어떤 그 이런 거나 근성장의 최대한만 봤을 그럼요. 때는 맞을 맞아요. 것이다. 맞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건강을 위해서 그냥 예쁜 몸을 쭉 유지하고 싶다면은 네. 그냥 탄수화물은 안 먹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예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다들 그 전제를 너무 잘못 잡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다들 100점을 막 그러니까 근육 성장만 생각하고 한 과목만 있다고 맞아요. 생각하고 그 100점만 생각하면 이제 그게 맞을 텐데 근데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한 과목만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심지어 내가 일주일 헬스장을 6번 가는 건 병일 수도 있잖아요. 일반인. 네. 그것도 아니고 헬스장을 2시간씩, 3시간씩 일주일 6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맞아요. 내 삶 자체에서 근육을 만드는 거 외에 내가 할 일도 되게 많고 그리고 내가 또 건강이랑 관리 건강 관리 생각했을 때 근육 만드는 게 능사도 아니고 이런 것도 다 무시해버리고 그런 담론만 해버리니까 약간 헷갈리는 것 같아 사람들이. 맞아요. 저는 나이 드는 게 행복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 네. 번도 50대를 가본 적이 없었고 60대를 가본 적이 없는데 네.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관리하면 60에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고 70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네. 80대에 어떤 모습으로 살까?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은 70대 중반이 되면 이제 두 발로 걷기 힘들어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지팡이 짚고 80이 되면 거동이 불편해지고 90이 되면 이제 거의 앉았다 섰다가 힘들어지죠. 그게 사람의 노화의 속도인데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47년 후에 제가 100세 생일 잔치를 할 건데요. 저는 47년 후에 100세 생일 잔치를 100명을 초대해서 그분들이 앞에 앉으면 이동식 턱걸이를 놓고 턱걸이를 10개 해보는 게 제 100세 생일 잔치의 저의 희망입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지금 최대 중요한 게 지금의 체력을 떨어뜨리지 않은 상태로 와. 그때까지 가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매일 하루도 안 빼고 하는 게 턱걸이 10개입니다. 와, 너무 좋다. 그래서 저는 만일에 지금 우리 겸 방송을 보고 있는 구독자님들이 47년 후에 살아계신다면 제가 라이브로 할 거고 우리 겸님이 살아계시면 초대받아서 와서 네. 저랑 같이 턱걸이를 하든지 할 건데 네. 중요한 게 그때까지 과연 여러분이 살아계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 몸에 대한 목적이 단순하게 예쁘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아주 명확하게 100세의 턱걸이를 10개 할 수 있는 몸을 와. 유지하기 위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와. 저는 명확해요. 저는 100세 이런 모습으로 살 거고 저는 100세의 꼿꼿한 허리를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100세 모델을 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니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벌써? 아니요. 생각하지 않으면 그 길을 못 가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몸의 기준을 지금 당장 보기 좋은 거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 내가 60대, 70대, 80대 어떤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러면 가는 길 자체를 바꿀 수 있어요.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게 제 100세 생일 잔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53세 분도 지금 50년 정도의 뒤를 보고 있죠. 보고 있는데 네. 저희는 지금 20, 30대, 뭐 40대밖에 안 되는데 자꾸 지금만 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역시 뒤를 보면 뭔가 결정이 쉬워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치열하기 때문에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다이어트랑 얼마나 많은 걸 해봤는데 정말 지금은 단순하잖아요. 24시간을 세 등분으로 나눠서 사니까요. 네. 저는 보통 그 공식적인 행사 외에는 저녁 7시 이후에 밖에 없어요. 집에 있어요, 항상. 그 이유가 뭐냐면 정한 거예요. 돈 주면 나가고 돈안 주는 사적인 모임은 안 간다예요. 괜찮다. 정해놓고. 그리고 보고 싶은 사람들 낮에 보면 돼요. 주말 낮에. 그래서 저녁 모임을 안 가는 게 여러분 자는 게왜 중요하냐면 자는 동안 우리 몸을 깨끗이 청소해준단 말이에요. 청소가 잘 돼야지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8시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챙깁니다. 8시간 수면. 네. 와. 그래서 보통 제가 진짜 빨리 자는 날은 피곤하면 6시에 자잖아요. 그럼 2시에 깨져요, 잠이. 네. 7시에 자면 3시에 일어나고요. 8시에 자면 4시에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되게 좋지 않아요, 그때? 근데 알람 소리를 맞춰 놓지만 알람을 듣고 일어난 적은 또 없어요. 진짜 몸이 귀신처럼 일어나져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해요. 어떻게 일찍 일어나세요? 답은 딱 하나예요. 일찍 자면 돼요, 여러분. 그게 이제 습관이 되면. 완전히 몸에 기계처럼. 그러면 음식도요, 적당히 내 몸에 좋게 먹으면요, 일정하게 먹으면 배가 불러서 못 먹게 돼요. 맞아요. 조절이 돼요. 저는 체중 조절을 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91kg에서 90kg, 왔다 갔다 89kg에서 왔다 갔다 해요. 가끔 밖에서 밥을 먹으면 1, 2kg 늘어요. 근데 또 집에서 밥을 먹으면 다시 1, 2kg 빠져요.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까지 귀를 기울여 보세요.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행동을 보잖아요. 내 몸을 사랑하면 내 몸에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되게 중요한 부분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약간 특히 누구보다 식단 관리나 몸 관리를 가장 많이 해본 선배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느낌이 진짜 이상합니다. 네, 왜냐면 이 이야기가 제 구독자분들한테는 되게 익숙한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많이 보신 분들한테는 저 사람 또 똑같은 얘기하네 이럴 거예요. 너무 똑같아요. 제가 겸님 방송 들어보면 어린 아놀동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생각이 거의 동일해요. 네. 비슷해요. 삶의 의미라든지 어떤 건강에 대한 생각 자체가 결이 비슷한 것 같아요. 결이. 그래서 저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돈 벌어서 병원에다 갖다 바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내 삶에 유용하게 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건강이 걸림돌이 안 되면 좋겠어요. 대부분 분들이 뭘 하고 싶은데 건강 때문에 그 걸림돌에 걸려서 못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중요한 게그첫 번째가 여러분이 입속으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여러분의 건강을 좌우한단 말이에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많은 걸 얻으신 거예요. 별거 없어요. 몸짱들이 특별한 걸 먹고 특별한 걸 하지 않아요. 가장 평범한 걸 먹고 평범한 행동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몸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근육이 많고 크다고 해서 지방이 없다고 해서 건강하다 생각하지 말라고요. 안 건강하다고요. 인스타 같은 데 보면 링겔 맞고 있는 몸짱들이 많이 계세요. 많더라고요. 저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수액을 맞아본 적이 단한 번도 없다고요. 그럼 건강한 거 아닙니까? 최근에 감기도 걸려보고, 독감도 걸려보고, 다 걸려봤지만 약안 먹고 건강하게 이겨냈고요. 콜레라도 걸려보고, 뭐, 식중독도 걸려봤지만, 저는 딱 하루 정도만 물 마시고 집에서 잠자면 이겨내더라고요. 건강한 거죠, 여러분. 이 말씀 하신 게 생각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되게 약해가지고 1년에 감기를 한 6번 이상 앓았거든요. 이게 이제 7년 전에 식단 바꾸기 전까지. 그런데 제가 지난 한 7년, 만 7년 넘게 동안 감기에 딱한번 걸렸어요. 근데 그한 번도 자탕고지 한 1년 하다가 궁금해서 4,000칼로리를 매일 먹는 실험을 두 가지로 했어요. 30일 동안. 고탄저지로 와, 30일, 고탄저지? 저탄고지 30일. 근데
고탄저지 30일 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감기 걸렸어요. 그때 면역력이 쭉 떨어졌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뒤로 감기를 걸린 적이 없고, 약간 감기 기운이 오려고 하다가 그냥 쑥 내려가고. 맞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틀 전에 사실 제가 인터뷰를 못 할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그 달걀 때문인데, 달걀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상했구나. 그러니까 그날 받은 계란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서 수거했거든요. 그 업체에서. 어쨌든 식중독에 걸렸어. 그래서 이제 그날 달걀을 먹은 순간부터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이제 이게 그제예요. 그러니까 그제 11시쯤에 달걀을 먹어서 식중독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막 토하고 설사하고 이제 저녁까지 그냥 누워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내가 내가 모레 인터뷰잖아요. 그래서 못하겠는데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루만 일단 보자. 그래서 해야겠다 했는데 어제 아침이 딱 됐는데 그냥 정상이 된 거예요. 식중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상할 거예요. 약간 분명히 이제 달걀의 문제, 뭐 살모넬라 균이나 뭔가 맞아요. 살모넬라 균 그런 거일 것 같은데 이렇게 빨리 그냥 낫는다고. 그리고 저랑 같이 먹은 그 저랑 같이 사는 친구가 지금 아직도 병상에 있어요. 맞아요.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한 3, 4일 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 식욕이 어제 아예 오후부터 그냥 왕성해져서 돌아왔거든요. 되게 신기한 거예요. 식중독에 걸리잖아요, 여러분. 네, 네. 그때 뭘 먹으면 안 돼요. 약 먹는다고 밥을 먹는 순간 맞아요. 빨리 안 나요. 식음을 전폐하고 물 마시고 뭐 비타민 종류는 좀 먹어줘도 돼요. 근데 저도 작년 11월에 진짜 심하게 집단 식중독, 거기서 밥 먹은 50명 다 119 실려서 응급실 갔는데 저만 집에 왔는데요. 하루만 버텨보고 안 되면 응급실 가려고 했는데 되게 신기한 게요. 식욕이 생겨요. 하루 지났는데. 맞아요. 맞아요. 배가 고파져요. 식욕이 아예 없다가. 아예 없다가. 맞아요. 갑자기 되게 신기해. 갑자기 식욕이 엄청 올라와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내가 죽을 끓여 놓고 나는데 뭐가 그러는데 밥맛 없어 그러는데 오후 되니까 갑자기 배가 고파서 죽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웨이트 하고 빵빵히 이겨냈어요. 병원 안 가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봐요. 건강하니까 되게 신기하다. 되게 신기하다. 의사가 와 많이 걸리신 거네. 저는 얼마나 심했냐면요, 바람이 불면 칼로 이렇게 살갗을 쭉 긋는 듯한 통증을 느껴요. 오한이 너무 심해서. 예전에? 그때 식중독 걸렸어요. 식중독 걸렸을 때? 와 그리고 메스꺼움이 엄청 크고 저는 토는 안 하고 설사만 했는데 두통이 엄청 심하더라고. 그랬는데 딱 하루 만에 이겨냈어요. 그래서 아 내 몸한테 감사하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건강한 거구나. 신기하죠. 이건 신기하죠. 사실 경험 안 해본 사람 몰라요. 닥터 조한테 제가요 그날 톡을 보냈더니 병원 가지 왜 그러고 있냐 그래서 아니야 버텨봐야지. 아유 고집쟁이 그랬거든. 저한테 웃겼어요 그때도. 아 그래도 이제 아프시면 병원에 가는 걸 가려고 하죠. 됩니다. 마음은 두고 있는데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보고 안 됐을 때 가야죠. 근데 요즘 분들은 조금만 아프면 병원을 가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 대해서 모르는 거니까 내 몸이 어떤지는 알아보고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병원 도움 받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안 되면 병원 가야죠. 근데 내 몸에 주치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히포크라테스를 참 좋아하는데 그분의 말 중에 자연에서 멀어지면 질병이랑 가까워진다는 말이 있어요. 완전 명언이에요. 자연에서 멀어진다는 건 여러분이 먹는 음식을 보면 돼요. 내가 음식을 자연에서 오는 걸 먹는지 공장에 들어가서 새롭게 태어난 애들 먹는지를 좀 보시고 두 번째,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건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는 그 몇천 년 전에 사람이 그런 명언을 남겼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주 아프다면 내 몸이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먹은 음식, 내가 생활 습관이 잘못된 거 있으면 그거를 한 번에 고치지 마세요 여러분. 알고 있으면 고치게 되니까 그걸 알아보는 과정부터. 그래서 오늘 이 방송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한 건 내 몸을 알아보는 거. 네. 그리고 내 몸이 좋아하는 거를 하다 보면 여러분은 정말 건강하게 앞으로 47년 후에 안월동 백순잔치에 올 수 있을 겁니다. 다 오라고 그럴까? 다 오라고 그럴까? 다 오라 하시죠. 천명하죠. 다 오라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그 선생님께서 혹시 현장에서나 사람들한테 강의하실 때 전달하신 어떤 건강 습관들 핵심들 뭐가 있을까요? 아놀동 5대 수칙을 제가 정해버렸죠. 다섯 개 있어요? 네, 다섯 개. 첫 번째, 네. 물이에요, 물. 물.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시라는 건 아닌데 여러분,
물을 많이 먹어도 문제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물을 너무 적게 먹어서 문제가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기준점을 25kg당 1리터라고 얘기해요. 체중 25kg당 1리터. 60kg인 사람은 그러면 2리터 이상을 먹어야 되죠. 4리터 아니에요? 60kg면은 25kg가 1리터니까 50kg면 2리터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2리터 좀 더 네. 먹으면 되고 100kg면 4리터. 그 이유가 뭐냐면 물은 우리 몸에 영양소도 세포에다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네. 가장 큰 건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수분이 부족하면 몸에 노폐물이 쌓여요. 노폐물이란 건 내 몸에 안 좋은 거잖아요. 네. 그게 쌓여있으면 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물이고요. 두 번째가 잠이에요. 잠. 최소한 6시간이에요. 최소예요. 네. 그래서 8시간까지. 잠을 많이 자는 것도 별로예요, 여러분. 그래서 6시간에서 8시간까지 꼭 자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를 줄이자는 거예요. 끊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8대2 법칙. 클린푸드 80%, 네.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는 20% 정도만 먹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운동이에요. 네. 네 번째가 운동이에요. 첫 번째가 산책하자. 그리고 운동도 바디웨이트 하자고 그래요. 저는. 바디웨이트. 저는 헬스 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푸시업, 크런치, 스쿼트 같이. 그래서 아놀드 홍 바디 운동 5단계까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아놀드 홍 1, 2, 3 운동법. 유튜브에 있는 거죠? 많아요. 여기 지금 유튜브에 끼워놓을게요. 네. 네.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비타민 미네랄을 먹자는 거예요. 근데 다섯 번째요? 네. 다섯 번째. 그게 다섯 번째.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비타민이요? 저는 비타민 C하고 비타민 B군하고 미네랄은 꼭 먹자는 거예요. 꼭 그거는 챙겨주시면 좋은 게 우리가 음식으로 부족한 부분은 꼭 보충제로 챙겨주시면 좋으니까 그 5대 수칙은 저는 꼭 지킵니다. 그리고 저희 회원님들한테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것만 지키면 다 다이어트 되고 건강해지더라고. 제가 이걸 만든 이유가 오랫동안 몸을 만들어 보니까 딱 이 다섯 가지만 잘 지키면 되겠더라고요. 단순 명료하게 딱 다섯 가지. 여기는 약간 탄수화물 조절이나 뭐 공복에 대한 이야기는 없네요. 저는 그 이제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8대2에서 네. 탄단지 비율은 4:4:2로 해놨습니다.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4, 지방 4, 탄수화물 2. 아, 탄수화물이 가장 뒤에 있네요. 네. 그럼 탄단지로 치면 2:4:4네요. 네, 2:4:4. 탄수화물 20%, 네. 단백질 40%, 지방 40%인데 네. 단백질과 지방은 조금씩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종류의 고기를 먹냐에 따라서 대부분 단백질과 지방을 5대5로 먹을 수 있는 고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지방이 더 적고 단백질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80%는 단백질과 지방, 네.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20% 이상 안 드시면 돼요. 근데 20%는 채소를 듬뿍 먹으면 충분히 채워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곡물 안 먹으면 힘을 못 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50인 아저씨도 힘 빵빵 잘 쓰니까 그거는 그렇게 예민하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20%면 2000칼로리 대사량인 여성 공깃밥 기준으로 한 공기가 안 되겠죠? 400kcal 정도니까. 그죠? 400kcal 한 공기 정도 되겠네. 한 공기 반. 반 이제 많은 공기 기준으로 그렇죠. 한 공기일 거고. 네, 맞아요. 공깃밥으로 치면 한 공기. 즉석밥 한 공기 반이겠다. 채소로 치면은 채소는 계산 안 하고 먹어도 20% 되더라고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간헐적 단식 관련해서는 어떻게 제안하세요? 저는 일단은 12시간부터 하라고 그래요. 하루 12시간 공복이잖아요. 일단 거기부터 하고 그다음에 16시간 하시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은 진짜 배가 안 고파서 20시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공복부터 내려나가시라. 그러니까 결론은 야식만 안 먹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늦게 먹지 않는 거. 늦게 먹지 않는 거. 저녁만 먹고 자면 돼요. 그리고 아침 드셔도 12시간이잖아요. 그렇게 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막 12시간 안 됐다고 막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배고픈 날은 먹고 그리고 또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고 될 때까지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세요. 또 아놀동이 먹지 말랬다고 참고 그러면 폭식 터져.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재밌게 간헐적 단식도 할 수 있어요. 몸 만드는 거에 관심 많으신 젊은 남자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또는 여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운동에 요즘에 많이 빠져있는 분들. 그분들한테 약간 그분들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생활 습관이. 그분들한테 몸을 만들 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건강하게 하려면. 근데 지금 제가 하는 244 식단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면 스트레스 덜 받고, 그러니까 보통 왜 바디빌더들이
벌크업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시즌하고 비시즌을 나눈 이유가 네. 특별한 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네. 먹고 싶은 걸 원 없이 먹기 위해서 비시즌을 갖는 거고요. 치팅하고 싶어서. 시즌에는 또 죽기 살기로 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론은 늘었다 뺐다 하면은 몸이 망가지니까 만일에 지금 휘트니스에 관여된 분들이라면 저 정도의 식단과 하면은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즐겁게 대회를 뛸 수 있으니까 그들만큼은 아니지만 노력만 하면 그들의 준수하게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2011년쯤에 그 우승하실 때 네. 그때는 그러면 시즌 비시즌의 구분은 없으시고? 아니 저는 시즌 비시즌이 없어요. 아예 없다? 네 저는 평상시에 체지방이 10%에서 11%고 어떤 퍼포먼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배부르게 먹는 게 아니라 적당히 먹어서 식단은 안 바꾸고 양을 조절하고 유산소를 추가해서 빼는 거지 네. 음식 종류는 바꾼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똑같아요. 족발을 먹고 보쌈을 먹고 머릿고기를 먹죠. 그러면 우리가 뭐 대회를 준비하거나 바디 프로필을 찍는다고 했을 때 약간 건강하게 그때 사실 마지막 한 3개월쯤에는 약간 체지방 감량이 조금 더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수분이나. 맞아요. 그때 그러면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지막 정도에서 어느 정도 체지방을 줄일 때는 첫 끼는 채소만 먹어요. 예를 들어서 오이나 채소를 먹고 네. 저녁에는 아무래도 포만감을 주기 위해서 저녁에 이제 고기하고 채소를 먹고 이런 식으로 두 끼를 먹어요. 그러면 체지방이 쭉쭉 빠져요. 그냥 그렇게만 해도 된다. 예, 충분해요. 충분해요. 해보세요,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해보고 안 되면 다음에 다시 닦고야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진짜 자유가 생기고 행복해져요. 다이어트 하면서 울 필요가 없어요. 뭐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면 그 감량 기준으로는 두 끼를 똑같이 먹어도 그 아침 점심을 먹는 게 점심 저녁으로 먹는 것보다 더 감량이 효과적이더라고요. 논문을 봐도. 맞아요. 그러겠죠. 네. 아무래도 저녁 이후로 가는 것보다. 네, 숙면에도 유리가 하고. 근데 유리하게. 저는 신기하게 저녁에 허기가 지면 잠을 못 자겠어요. 아, 그런 부작용이 있는 분들이 있긴 해요. 맞아요. 잠을 못 자요. 오히려 저녁에 조금 배가 좀 불러있는 느낌이 있어야지 숙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제 개인적 관점에서 여기서 추가를 하자면 그냥 혹시 몸 많이 만드시는 분들은 하루 두 끼를 잘 먹는 것으로 기준으로 저는 아침을 엄청 잘 먹고 아침에 그냥 진짜 맛있게 황태처럼 먹고 그리고 점심을 먹는데 저는 점심이나 오후쯤에 먹을 때는 탄수화물 늘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탄수화물 늘려가지고 그냥 그날 저녁에 숙면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다음날 이제 운동할 수 있는 글리코겐 합성도 미리 해주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저는 가장 저한테 이제 몸 만드는 기간에 지방 감량도 같이 하기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공복에 웨이트를 하기 때문에 아침을 안 먹고 공복에 웨이트를 해요. 그 이유가 공복에 운동하면 확실히 성장호르몬 수치는 높은 것 같아요. 성장호르몬.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면 힘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공복 상태의 호랑이 사자예요. 걔들이 자기 몸에 몇 배 되는 동물을 잡으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한데 그들은 공복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배고프면 힘이 없다는 거는 그거는 생각일 뿐이지 신체로는 전혀 아니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돼요.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아마 탄수화물 대사에 너무 의존돼 있어서 맞아요. 약간 그 대사 유연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맞아요. 그럴 수 있겠네. 그럴 수 있는데 그 말씀 너무 좋았던 게 사실 우리가 몸에서 힘이 나는 거는 지금 밥을 먹었다가 아니라 맞아요. 힘이 날 수 있는 호르몬이나 효소 맞아요. 상태가 만들어지는 건데 맞아요. 그 공복 상태에서의 그 기민함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운동을 하면서 올라오는 그 어떤 아드레날린 같은 것들 맞아요. 생각했을 때 저는 사실 식후 2시간 이내랑 그 공복 상태를 비교하면 무조건 공복 상태 맞아요. 공복이 홀라요. 밥 먹고 나면 더 늘어지는 것 같아요. 힘도 덜 들어가는 거. 맞네. 그리고 사실 밥 먹고 나면 이제 부교감 신경이 맞아요. 조금 올라오고 맞아요. 소화시키기 위해서 나른해지죠. 부교감 신경 때문에. 요즘에는 해외 피트니스 유튜버들 보면 네. 또는 전문가들 보면 공복에 운동하라는 제안도 오래 하더라고요. 옛날과 다르게. 왜냐하면 공복 상태가 되면 모든 몸의 상태가 좀 뭐라 할까 몸이 깨어있는 느낌이 들고요. 확실히 제가 간헐적 단식에 득을 보고 근육량이 유지되는 건 호르몬 상태가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복에 웨이트를 하면 성장호르몬 수치가 훨씬 높게 나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복이 주는 혜택 중에 하나가 성장호르몬이고
그 다음에 아디포넥틴이라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단백질. 네. 그 다음에 시루틴이라는 장수 유전자가 발현돼요. 그게 공복이 주는 효과예요. 그래서 시루틴. 결론은 장수할 수 있는 거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게 공복이 주는 힘이니까, 여러분이 배고플 때 내가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밥을 못사 먹어서 배고프면 슬퍼해야 되지만, 나는 충분히 사 먹을 돈이 있지만 안 먹는 거니까 그건 행복감으로 가져가면 금식도 즐길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저랑 같은 생각을 갖고 이렇게 공부하는 분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아놀드가 이제 한 세대가 흘러가면 또 체겸의 세대가 오고, 또 밑에 우리 같이 또 이렇게 여기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선한 영향력으로 계속 활동해 주면 좋을 것 사실 저는 세대가 흘러간다기보다는 그냥 그 선후배 그 우리 모두가 커뮤니티 안에서 같이 이걸 공론화하고 그냥 이런 건 이런 거 같아 이랬던 거 같아 아 이건 수정해야 될것 같은데 하면서 서로 약간 의견을 주고받고 어떤 것들은 저도 이제 제가 이건 틀린 거 같아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물어보거나 전문가를 찾거나 이렇게 하면서 약간 전체가 그냥 발전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흐름인 거 맞아요, 맞아요. 같아요. 근데 지금 하시는 거는 너무 뭐랄까 나랑 다르면 짓밟으려고 하고 맞아요, 이기려고 맞아요. 하고 무시하려고 하니까 아니면 맞아요, 안 들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전통 피트니스나 전통 다이어트계 아쉬운 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할 수 있는 건 알아요 새로우니까 전통적 믿음과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안 해보잖아요 맞아요. 안 해보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해보잖아 맞아요. 이게 무슨 근거도 이미 널려 있고 해본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안 해보고 너무 귀를 닫고 있으니까 자꾸 기회를 놓치잖아요 새로운 거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좋은 몸을 만들었는데 오래오래 유지하고 싶을 건데 나중엔 안 된다고요. 몸이 망가져서 못 버텨낸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후회하면 그들도 늦은 걸 알지만 후회만 하는 거니까, 저는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건 열려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저는 감사한 게 이렇게 트레이너들 중에서 제가 아마 가장 처음으로 간헐적 단식을 시도해보고 기능학을 공부하면서 전 너무 행복해요. 매번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 이해가 되고 모든 거를 알수 있어서 행복하죠.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좀더 나는 많이 배워가고 그 배움을 또 주변에 나눠줄 수 있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분들이 저희 회원님들 같아요. 항상 즐거워요. 그리고 맨날 보면 제가 인스타에 이렇게 식단 보면 오늘 족발 먹는 날, 오늘 곱창 먹는 날, 오늘 뭐 삼겹살 먹는다 그러면 너 다이어트 한다며, 그런데도 15kg, 20kg 빵빵 빠져요. 체지방 10% 밑으로 다 내려와요. 생리요? 안 끊겨요. 잘해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선생님 때문에 인생을 찾았다고. 제가 예전에 닭고야로 트레이너 할 때는요, 수업을 그만둔 회원을 우연히 길에서 만나면 절 피해서 도망가요. 요요가 와가지고 살쪄서. 왜? 평생 할수 없는 다이어트로 살을 뺐기 때문에. 근데 지금 회원님들은 길에서 만나면 달려와서 허그를 해요. 더 늘씬해졌어요. 왜? 계속 이 식단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오래 할수 있는 방법이 최고예요. 그리고 건강을 잃지 않는 방법이 최고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몸을 만들고 아무리 멋있어도 건강을 잃고 오래 할수 없다면 여러분은 다시 제자리로 와야 돼요.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하는 거예요. 근데 옳은 길은요, 조금 힘들지만 뒤로 오지 않아요. 계속 앞으로 정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계속 더 건강함을 느끼면서 삶을 살수 있어요. 여러분이 병원에 갖다 주고 약으로 쓰는 돈 많이 줄고 그거를 더 건강 쪽으로 투자하시면 여러분들은 많은 걸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많은 영감과 또 많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놀러 오세요. 우리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얘기하면 재밌네요. 저 재밌었어요.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우리 겸님하고 또 대화를. 제가 아마도 제가 지금부터 한달 이내에 겸매 수업이라는 제가 그동안 약간 운동 관련해서 공부해온 내용들 바탕으로 어떤 정립한 건강하게 몸 만드는 방법론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할 거거든요. 이건 무료로 유튜브에 뿌릴 거예요. 자료도 만들고. 오, 최고네요. 이걸 사실 제가 올해 한 2, 3월에 한다 했는데 바쁘기도 했고 그리고 약간 자꾸 욕심이 나서 이걸 더 못하다 보니까 미뤄졌거든요. 한달 안에 할거 같은데 그거 한번 하면 한번 봐주시고 제가 혹시나 뭐 아쉬운 점이나 추가했으면 좋겠는 내용도 있으면 그때 한번
또 이렇게 한번 라이브로 같이 해봐도 좋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나 관악구 쪽에 계시거나 아니면 신림 이 근방에 계신 분들 경우에는 혹시나 운동 선생님 찾는 경우에 선생님 이쪽에 계시니까 제가 댓글에다가 선생님 그 선생님 계시는 곳에 대해서 안내해 놓을게요. 네네. 네, 댓글 확인해 주세요. 네. 꼭 기회 되시면 내가 건강이 안 좋거나 몸이 안 좋거나 그러면 한번 오시면 제가 잘 알려드릴 테니까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뭘까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거고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고 했는데 건강은요 운으로 오는 게 아니라 노력으로 갖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면 건강에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영감과 지혜를 얻어갑니다. 좋을 줄 알았지만 역시나 좋았다. 그리고 특히 이제 몸을 만드는 것들에 관심 많으신 분이나 현역에 계신 현업에 계신 분들한테 되게 많은 또 영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이야기 많이 담았는데 네. 선생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도 오늘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고 이렇게 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서 다시 뵐 수 있으면 그때 또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네. 어떠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달뜨기의 마이클 조던이 되고 있는 최혜겸 그리고 아놀동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